아드님 진짜 선생 아니에요. 기간제예요. 기가 그게 뭐고? 계약직 선생이라고요. 보험금 얘기 자꾸 하시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럼? 법이 이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탓에 죽어서도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호봉 승급과 수당, 복지 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동료 교사로부터의 폭언과 폭행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부당한 현실 속 위태로운 교단에서는 기간제 교사, 만연한 차별적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네,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지금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하는 일은 똑같지만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간제 교사 노조의 박희성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장님, 이 96년도부터 이 네. 11개 학교를 거쳐서 15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간제 교사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 국공립 그리고 사립학교까지 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네. 그 사실 기간제 교사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는 임시교사라고 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됐었고요. 네. 이제 97년에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확립이 되었고 네. 그때 이것이 도입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학교에 도입이 되면서 정규 교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네. 기간제 교사들이 매년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5만 4천여 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23%가 넘고요. 네. 그리고 공립 중고등학교에는 17%가 넘습니다. 결국 예. 기간제 교사 없이는 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이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뭐 임용 절차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정규 교사들은 그 교사 경쟁 시험인 임용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간제 교사도 일정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이고요. 네. 그 서류 전형에서 되면은 이제 수업 시험하고 면접을 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간제 교사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네. 기간제 교사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교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사실은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일을 하는 건 정말 똑같은데 네. 많은 현장에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 그 정규 교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때 대체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차별을 받는데 네. 그런 것이 복지에서도 나타나고 임금 차별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과급 지급 호봉 수준 그 호봉이 다르다거나 네. 아니면 뭐 방학 때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거나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용 기간이 다른 이제 계약하는 학교가 학교를 이동하게 되면 임용권자가 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또 정규 정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중간에는 네. 경력이 1년이 쌓여도 호봉이 네. 승급이 안 되고 예. 또 자격 연수를 받아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아서 교사의 네. 자격이 올라가도 이게 호봉에 직접 반영이 즉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성과를 냈을 때 그런 부분의 경력 같은 부분들이 좀 관리를 해서 다른 네네. 학교에서도 볼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은 마련돼 있나요?
아, 그게 이제 뭐 나이스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나이스 기록이 유지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을 시행하게 되면서 나이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예.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지금 기간제 교사들이 네. 그 여러 학교에 네. 근무지를 찾으러 다니다 지원하러 다닐 때 경력 증명서 같은 거를 예. 제출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에서 되게 어려움이 않군요. 따르는 예. 거죠. 이 많은 부분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기간제 네. 교사들이 굉장히 뭐 계약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아, 네. 사실 기간제 교사가 계약직 교원이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계약 연장을 해야지만 내가 교사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뭐 부당한 그 대우나 이런 게 있어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담임 업무라든지 또는 학생부 업무라든지 이런 기피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금전적인 요구를 받기도 하고 아. 금전 요구. 네네.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전적인 네. 요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네. 그다음에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성희롱이나 아. 그런 성추행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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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이걸 신고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걸 신고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해도 신고를 해도 유야무야 돼가지고 네. 그런 가해자들이 네. 처벌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문제이죠. 참 계약 기간과 계약 연장을 두고 부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기간제 교사 16년 차에 접어든 두 선생님 지난 교원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는 더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보상 등등등에서 많은 이렇게 불평등이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조금씩 이제 변화된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건 과거에 비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학교 안팎의 차별과 불평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기간제라는 세 글자에 담긴 편견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들이 꺼내려하는 뭐 보식교사, 담임교사라든가 아니면 조금 학교에서 어려운 업무인 학생부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면서 학부모님한테 욕도 먹고 기도 했었고 역사도 잡혀보기도 했었고 너는 기간제 교사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지위에 있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었고 온갖 차별에 시달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고용 불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 불안이에요. 내가 이 학교에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해서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적금을 넣어도 최대 1년짜리밖에 들 수가 없다. 돈을 모으고 싶어도 내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때때로 힘든 순간이 와도 학교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입니다.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서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끝까지 그 아이를 책임져주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아이들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선생님을 희망한 이유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서 얻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되풀이 되는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이고요. 차별 없는 곳에서 동등하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애들하고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선생님들은 참 사명감에 그럼에도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네. 기간제 교사를 고등학생들이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서 충격적인데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과 그리고 이 학교와 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때문에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학생들을 공격하거나 학교의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예. 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네. 학교는 평등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또 이게 뭐 제도적으로도 차별을 또 받을 것 같은데 네.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에게 좀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맞춤형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2016년 전에는 기간제 교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네. 맞춤형 복지를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네. 이런 네. 교육청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되게 된 건데요. 네.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기에도 또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는 기본 점수만 받고요. 네. 네. 이 기본 점수도 또 정규 교사와 차이가 있고 아. 정규 교사는 기본 점수, 가족 점수, 네. 뭐 복지 점수, 그다음에 뭐 출산 축하금 등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영가나 병가, 출산 휴가, 뭐 아이 돌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네. 되어는 있는데 쓰기가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쓰겠다고 하면 네. 관리자들이 아니 기간제 교사가 그런 권리 다 찾아먹으면서 예. 올해까지 기간제 교사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제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세월호 참사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당시 26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한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세월호 참사로 딸을 보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김상욱 씨. 여기 이제 산기슬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놓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진돗개가 이제 세 마리 있고 이런 자동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발령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제 발령을 한 거고. 5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립기만 한 딸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2학년 3반 학생은 지금 여학생들인데 언니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학교 다닐 때 빵집에도 가고 또 뭐 이제 음료수 마시러도 가고 이제 영화 보러도 같이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금도 그 빵집을 지나가면 선생님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은 김초원 선생님의 생일이었는데요. 4월 16일 밤 12시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 숙소가 5층인데 5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빨리 선생님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뛰러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오니까 이제 문을 딱 여니까 촛불을 켜놓고 막 이렇게 막 축하나 생일 노래를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는 이제 숙소에 가서 이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이제 거기서 먹고 귀걸이 목걸이는 이제 착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고 이후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목걸이 귀걸이 그대로 하고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참사 당시 끝까지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됐지만 순직을 인정받는 데는 꼬박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오체토지 돼보고 또 서민도 국공무부터 장관 국무총리까지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제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순직 인정해달라고. 정부가 두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참사 이후 3년 만입니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길래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여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아버님 막 축하하냐고 그러길래 뭐가 축하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홍보수석이 지금 그 이제 발표하고 있다고 순직 인정한다 발표했나 그런 이제 그거 봤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소리에서 못 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하고도 전화기로 울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거 뭐가 아프냐 이거하고 같이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까지 받은 김상욱 씨.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는 제외됐던 맞춤형 복지. 이 작은 차별이 수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수학여행 갈 때 보험을 안 들어줬답니다. 그리고 안 들어줘서 이제 보험을 안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그 이제 대상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보험을 들으라고 이렇게 고지를 해줬으면 보험 들었을 건데 그걸 안 들었으니 그걸 이제 지적하고 싶고. 자신의 딸과 같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쉴 틈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행정업무 보고 똑같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차별된다는 건 전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차별 없는 그런 점이고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차별 없는 그런 그 교육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이 선생님의 생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무겁게 들립니다.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 사망보험금 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이걸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이 이거를 기각해가지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한 경기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 붕괴스럽죠. 너무나 분노스러워요. 사실 이것은 정말 죽어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너무 바꿀 게 많겠지만 원래는 이 맞춤형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게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수학여행이나 뭐 학교 활동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에 대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2016년 전에 2012년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권고가. 그런데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재정을 핑계로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육청들이 이를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제대로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차별이라는 게 뭐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이제 뭐
기생충처럼 들어가 있는데 네. 교육계에도 좀 만연하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듭니다. 네. 오늘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죠. 아, 네. 저는 정말 이 기간제 교사의 완전한 그 차별 폐지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규 교사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비 교사들인 그 예비 교사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사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기간제 교사 노조가 기간제 교사의 차별 폐지를 네. 위해서 열심히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는 기간제 교사뿐만이 아니라 네. 정규 교사, 기간제 네. 교사, 그다음에 예비 교사들이 서로 예비 단결해서 예.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아침 뉴스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